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샤오미를 대표하는 몇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미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진정한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 마치 교복처럼 미밴드를 차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드디어 미밴드5가 출시됐습니다. 미밴드4도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5 버전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기대가 참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기죠. 외관상 4 버전과 5 버전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서 굳이 새 제품으로 갈아타야 하나 싶은데요. 이건 미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계나 메시지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5 버전을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운동할 때 미밴드를 사용하는 분이나 여성분이라면 미밴드5를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사용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4버전과 5버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부분부터 살펴보면 충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미밴드는 충전할 때마다 밴드에서 본체를 분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5 버전부터는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미밴드에 자동으로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제품은 충전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C타입 충전 같은 범용적인 방법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걸까요? 제품 크기는 아무리 살펴봐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동일한 제품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화면이 켜지면 달라진 부분이 확실히 보입니다. 미밴드5 화면이 조금 더 길어 보이죠? 기존 0.95인치에서 1.1인치로 20%나 확장이 됐고요. 화면에서 간단한 애니메이션 구현도 가능합니다. 샤오미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미밴드 화면 자체가 워낙 작아서 이 정도로는 우와! 놀랍다! 대박!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미밴드5에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미밴드가 원격 카메라 버튼 기능을 제공해서 원거리에서도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데요. 요즘은 원격 촬영 기능을 제공하는 핸드폰들도 있고 이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유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체크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체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정확도가 있어 보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때는 수치가 좀 낮게 나오지만 업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을 때는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수치가 높다면 좀 낮춰줘야겠죠. 미밴드5에는 마음을 좀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흡 단련 기능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호흡을 조절하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스트레스 수치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동안의 미밴드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타깃으로 나온 제품이었는데요. 미밴드5는 여성분들의 구매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성 건강과 관련된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생리주기와 기간을 입력하면 생리주기 예측부터 배란일, 가임기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생리 시작 전에 알람도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내 건강을 꾸준히 체크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미밴드가 놀라운 점은 시계와 메시지 확인 기능 외에도 건강과 관련된 기능들이 정말 많다는 건데요. 미밴드5에는 이 기능을 통합한 PAI라는 개인활동 지표가 생겼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일주일간의 활동이 점수로 측정이 되는데요.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PAI를 100점대 이상으로 유지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낮추고 예상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결론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미밴드5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능들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우선 아이콘들이 입체적으로 좀 더 보기 좋게 변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심장박동 체크의 정확도도 50%가 증가가 돼서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 미밴드4와 미밴드5의 수치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수면 분석 기술의 정확도도 40%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렘 수면부터 낮잠 시간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도 항상 피곤한 상태라 이 기능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잠을 잤는지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까지 분석해주기 때문에 수면의 품질을 올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미밴드 기능 중 하이라이트는 바로 스포츠 모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4만원대 스마트워치에서 이런 기능이 구현된다는 것도 놀라운데 기능의 정확도도 상당히 좋고요. 선택 가능한 운동의 종류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미밴드4에는 제가 주로 하는 실내 사이클 기능이 없어서 항상 러닝머신으로 체크를 하고 운동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미밴드5에 실내 사이클 모드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리티컬, 로잉머신, 요가, 줄넘기까지 생겨서 이제 웬만한 운동은 다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할 때 미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미밴드5로 갈아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기능 때문이었습니다. 미밴드5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요. 스포츠 모드의 수영 기능이 있는 만큼 50m 방수가 가능해서 미밴드를 찬 상태에서 샤워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2시간만 충전을 해도 최대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능은 미밴드4와 미밴드5의 차이를 설명드린 거였고요. 이 외에도 전화 메시지 알림, 날씨 확인, 알람, 스톱워치, 타이머, 핸드폰 음악 컨트롤, 세계시계까지 기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작은 기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건지 놀랍기만 하고요. 더 놀라운 건 4만원대라는 가격인데요. 가성비 끝판왕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